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저입니다. 네. 아두이노,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 블링크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공부를 좀더 해서, 블링크에서, 그때는 아두이노에 내장되어 있는 그 블링크, 그 LED를 깜빡였는데, 이제는 그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선을 바깥으로 해서 외부에서 LED가 깜빡이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미 한번 공부를 했고,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제가 여기 지금 테스트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화면을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자, 그때 그 블링크 예제에서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미리 제가 이걸 쳐놨는데, 보이드 셋업, 핀 모드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핀 모드 13번 핀에 연결을 하고, 제가 이제 13번 핀에 연결을 했고,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했고, 출력으로 설정했고, 자, 밑에는 주석 처리고, 그다음에 보이드 루프. 디지털 라이트 13번을 읽는데, 자, 13번을 하이로 읽어라. 그러니까 키라는 거겠죠? 13번 하이로 읽고, 그러면 그것을 딜레이 1000, 그러니까 딜레이 1000, 1초 동안 멈추고 유지를 하고, 자, 디지털 라이트 13번을 로우 상태로 또 딜레이 1000, 그러니까 1초 동안 멈추어라. 이러한 것을 반복을 해라. 보이드 루프. 요 디지털 화이트 13 하이와 딜레이 10, 아니 딜레이 1000, 딜레이 화이트 13번 로우를 딜레이 1초 동안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때도 우리 딜레이 저그 뭐냐 블링크도 여기 블링크 여기 지금 깜빡이는데 여기 깜빡이고 있잖아요. 여기 깜빡이 있는데 깜빡 1초 살았다 1초. 1초 꺼져서 1초. 1초 켜지고 1초 또 꺼지고 이렇게 되는데 13번 핀은 지금 요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깜빡이 블링크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블링크 그 LED 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자, 이 13번 핀을 바깥으로, 오늘은 바깥으로 LED를 바깥에서 깜빡이게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 13번 핀을 여기 LED 보시면 요 다리가 긴쪽 LED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요 한쪽이 다리가 긴 쪽이 있어요. 예, 긴 쪽을 플러스. 짧은 쪽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쪽에다가는 지금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해서, 얘를 GND로, 여기 보면은, 네. 예, 검정색이 G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지금 여기는 불빛이 잘 깜빡이는 게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깜빡, 꺼지고 1초, 켜지고 1초, 꺼지고 1초, 켜지고 1초, 꺼지고 1초. 자, 이 LED하고 요 LED하고 똑같아요. 얘는 아두이노에 내장되어 있는 LED. 13번 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맞을 거야. 연결되어 있는 블링크 예제로 많이 쓰이는 LED. 내장 LED가 깜빡. 얘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밖에 우리 브레드보드 빵판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제어해 보는 예제. 이제 이것을 이제 응용을 하는 거는 이제 뭐 다양하게 응용을 할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 USB를 뽑고 여기다가 12V 뭐 배터리를
연결해. 9V나 12V 배터리를 여기다가 꼽아서 얘네가 별도로 이제 이런 작동을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뭐 다양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이드 셋업에서 핀 모두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 보이드 루프 반복문에서 자, 디지털 라이트 13번 핀을 켜라. 그냥 하이 켜라. 딜레이 1000, 딜레이 1초 동안 켜고, 딜레이 라이트, 디지털 라이트를 다시 읽어라. 13번을 로우 꺼라. 로우 꺼라. 딜레이 1000, 1초 동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건데, 되게 기본적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이지만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저도 어려웠으니까 기본적이지만 이제 응용을 하는 단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아, 이거 업로드 시키는 걸안 했구나. 여기서 툴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다, 요거는 뺄게요. 이건 외부적으로 제가 이거 해놓은 거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여기다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업로드를 시키는데, 자, 툴에서, 방법은 툴에서 설정해 보드.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자, 포트는 컴 6번. 이 포트가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뺐다 끼워 보면은 컴 포트가 어디 설정되는지 알수 있어요. USB로. 여기 보면 컴포트 6에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를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여기서 파일, 여기 화살표 체크 있죠? 여기 딱 하면 여기 확인이 이렇게 표시가 떠. 여기 확인. 네. 확인하면은 요 밑에 컴파일 중 이렇게 뜹니다. 컴파일, 지금 컴파일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업로드, 여기 위에 되면 업로드 표시죠. 업로드. 자, 업로드를 딱 누릅니다. 업로드를 누르면 여기 밑에 여기 업로딩 중, 업로딩 완료. 완료가 되면 이렇게 이 안에 업로딩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계속 응용해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네, 오늘은 LED 외장, 아니, 외부 LED 깜빡이기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